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국 후보들이 대거 떨어지고 반중 범민주파 후보가 의석의 76%를 장악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홍콩 사태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화에 반대하는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이번에는 선거혁명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30분 끝난 홍콩 구의회 선거 결과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76%가 넘는 347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친중파는 60석으로 13%에 그쳐 참패했습니다. 나머지 45석은 중도파가 차지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 혁명을 달성한 범민주 진영은 전체 18개구 가운데 17개구를 장악하고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17명의 선거인단도 모두 가지게 됐습니다. I never imagined it would happen. But now we are the majority in the district council to show our cause on freedom and democracy. 오랜 시위와 경찰의 강력 진압에 정부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청년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보다 훨씬 높은 71.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